예, 안녕하세요. 선거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비방죄라든지 허위사실 공표죄 등을 두어가지고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공직선거법은 말 그대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공직에 관련된 선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적인 선거 영역에서는 후보자 비방죄라든지 허위사실 공표죄 등 선거법상 범죄가 직접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적 선거 영역에서도 후보자를 함부로 비방한다든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임은 분명하므로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후보자를 공표하고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해가지고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라면 궁극적으로는 선거무효라든지 당선무효 소송 등을 통해가지고 그 공정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께서 또는 선생님이 지지하는 후보자께서 상대편의 음해공작 등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선거법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선생님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